그러면 배우 생활 지금 올해 몇 년째죠? 제 이제 18년 됐죠. 오, 네, 아, 네, 오래됐네. 네. 언니 얼짱이었잖아요. 어, 완전 얼짱이었죠. 마이키라는 그 막 오디션 보고 그러고 연습생이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난 거예요, 저 얼굴이. 뭐라고? 뭐 얼짱 신드롬 이러고 난 거예요. 맞아. 아, 맞아. 그때 얼짱 신드롬이었어요, 진짜. 얼짱으로 데뷔해서 얼짱 얼꽝 웃어? 극과 극이다 진짜. 네. 얼짱 얼꽝. 저는 가수 준비를 가수 연습생에서 가수 준비라고 가수. 했었는데 신문에 나면서 배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녹음 테이프를 냈어요. 제가 작곡한 음악을. 테이프 오랜만에 듣지, 테이프. 언니 작곡도 이제 제가 시작하셨구나. 아니, 무슨 그래서 요즘도 하고 있대요. 아, 요즘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노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작곡한 테이프로 오디션이 아.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뭐야, 그래서 아니, 가수 준비를 했어요. 뭐야? 그러면 작곡도 잘하고. 저도 히트곡 있어요. 뭐예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러면 아세요? 아세요? 어, 뭐예요? 터보 아니면 뭐? 알아요. 이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 와, 그게 부르는 거라고? 네, 이미 이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맞아, 그거. 어, 엄청 유명했어. 이게 구혜선이라고? 네, 네.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 들었는데. 그게 원래 누가 부른 거지? 가장 좋아한 그대의 생일날. 이 그래, 뭐, 노래 알지? 유명했어. 권진영, 저마, 들어봐라. 저마.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이거 구혜선이야? 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 들었을 때도. 몇 살 때 녹음하셨대요? 20살. 오, 20살? 근데 목소리에 와. 어림이 있어요. 어려서. 아, 이거 너무 어릴 때야. 지금 우리 목소리가 안 사랑에 빠지면 어떤 스타일이야?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스타일이야? 그냥 이렇게 사랑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검열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 네, 근데 와, 저 사람이다 싶으면? 싶으면? 완전 올인하죠, 저는. 완전 헌신하죠. 그래, 헌신. 네, 네, 네. 근데 저는 연애를 잘 못해요. 그래? 네, 저는 좀 로맨틱한 거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여자들하고 조금 다른 면 때문에 남자들이 저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맞아요. 어. 근데 지내보면 보통 여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넌 네 자신이 굉장히 상대한테 조금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아, 내가 남자한테요? 어, 네 자신이. 내가 볼 때 넌 너무 평범하진 않아. 피곤 스타일이야. 근데 저는 약간 저 괴롭히지 남 괴롭히진 않거든요. 아니, 너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우선 상대방이 피곤한데. 아, 친해지려고 네가 감동할 때 너 얼마나 이 스타일로 요구하면 배우가 피곤하겠니? 나는 네가 감독한 영화 안 할 거야. 아무리 개런티를 많이 주고 좋은 역할이라도 안 해. 저 되게 나름 합리적인 사람인데. 저는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스텝 7, 80명이 다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아, 아무리 속색이 그러면 본색이 나오지. 아,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니네 엄마, 아빠는 너를 뭐라 그러셨어, 어렸을 때부터? 누구 때리지 마라. 컸을 때?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성깔이 때니까 너. 성깔은 있어.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성깔이 있죠. 아, 그거 말고는 그냥 꼴통? 꼴통이다. 꼴통. 꼴통이고 정말 편하게 말하려면 또라이야. 또라이야. 아, 기질 있죠. 그리고